겪어봤으니까, 다시 하자, 다시. 와, 사업자 죽인다,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 다시 해보자, 다시. 하나하나 딱 매뉴얼 써놓고, 진짜, 빡 집중해서 해보자. 이거 쉬운 게임 아니다, 여러분들. 인생 2회차.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 그래.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니네. 아저씨. 쟤네들 좀 패줘. 패줘, 패줘. 가서 죽여줘. 죽이는 건좀 심했고. 스테로이드맨. 들어가, 들어가. 청소, 빠르게 청소. 어제 했던 작업 그대로. 마대자루 여깄네. 일단 쓰레기부터 빨리 해결하자. 그리고 직원 고용하자. 직원 고용 안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 지금. 물건 미리 사놓지 말고, 처음부터 삥땅치는 행동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물건을 삥땅치고 하려면,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여유 상태,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 맞죠? 내가 여유 자금이 없으면, 나중에 돈이 비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유 자금이 없어서 항상 그 빚으로 해결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게 해결되면, 빚이 없으면, 그 대금, 사업 그 대금, 대금이 없으면 해결을 못 하니까. 그래서 해결해서 그거 해결하고 이제 대금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고. 이게 사업의 그 기본인 것 같아. 그지? 사업이 진짜 어려워. 고작 이런 게임 하면서 사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되게 사회성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 남등 쳐먹는 것도 똑똑해야 할수 있는 일이야. 근데 이번엔 내가 좀 집중해서 두뇌 풀가동해서 진짜 사기 제대로 쳐먹을 거야. 나이 동네에서 뜰 거야. 이 더럽고 추접스러운 동네에서 뜰 거라고. 서사가 생겼다. 오케이. 완벽한 깨끗한 상태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안된거 있나? 전부 깨끗하게 한것 같은데? 부팅이 안 된다. 전원 공급 장치가 없다. 오케이. 아마존에서 전원 공급 장치, 파워 서플라이 가장 싼 걸로 껴줄게. 180원. 아니, 요거 100원짜리. 돈 허투루 쓰면 안 돼. 사고.
기다려 기다려. 아 진짜 이번엔 실수 하나도 없이 내가 다 해본다. 크랙 해가지고 게임까지 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매뉴얼대로 그게 생길 거 아니야. 노하우가. 일이 처음이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은. 그리고 상자는 바로 재활용. 그래서 10달러 바로 버리고 쓸데없는 박스를. 나 왜 이렇게 진지하지? 나 왜 이렇게 진지하니? 어? 램도 없는 것 같은데? 램 없이 돌아가나? 램 저기 듀얼이구나. 소켓이 두 개네. 어. 어제 이 게임 처음 했을 때 켜지다가 약간 뭐 블루스크린 뜨고 막 찡 하면서 막 그런 그 전조 증상 있잖아. 그거의 PTSD 있다 나 약간. 옛날 컴퓨터 하면 오우 쉣. 어 무슨 귀신 사진 같은 게 있어? 잠겨 있는 사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진 궁금한데 의미 없는 거 아닐까? 혹시 따볼까? 저 잠겨 있는 사진 뭔지 궁금하다고. 20원이니까요, 따는데. 어. 자 이거 저기 디웹 들어가서 하는 거였지? 사진 따자 사진 따. 컴퓨터 해상도가 너무 구려. 잠금 해제. 언락커 열고 파일 이름이 뭐였더라? 파일 이름 pictures. 픽추 픽처 JPG 파일. 엘에스 삼사 와이 잠깐만. 아니 다시 해야 돼. 자 키가 20원 날린 거예요. 40F V5가 숫자 5였나? 영어 5였나? 영어 5지? 5? 어? 뭐야? 5? 0이었어요 0. 아! 4 0 F 아 오케이. 0은 저기 빼기가 있네 가운데. V045F였네. 오케이. 아니야 한 번 더 뚫자. 4만원 썼고요 지금. 와 M 7
M 7 알파벳 5 7 M M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거랑 됐다. 무슨 파일인지 내가 궁금해갖고. 아. 아니. 6만원짜리 사진이에요. 6만원짜리 사진이네? 플래시 드라이버 꼭 빼야 돼. 플래시 드라이버 꼭! 그래도 $200 튜토리얼 끝. 여기까지가 여기가 튜토리얼이라고. 진짜 열받네. 어서오세요. 아, 어제 그 손님이시구나. 대화하지 않아도 알텐데 그래도 해드릴게요. 포르노 중독자시라고 알고 있어요. 포노브 보고 싶으셨죠? 포노브 안되셔갖고 오셨죠? 포노브 영상 바로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셔. 청소도 해달라고? 컴퓨터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고? 아이, 해드려야지. 아이, 기다리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1, 2, 3, 4, 5, 6, 7, 8, 9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네요. 1, 2, 3, 4, 5, 6, 7, 8, 9. 자, 컴퓨터에다가 바이러스 솔루션 깔아달라고. AVR 설치해드릴게. 존어브 폰어브 폰오브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릴게. 기다리셔. 이 사진 궁금하지 않니? 이 사진 딸까? 어? 혹시 모르잖아. 은행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따. 그래, 사진 따. 파일 이름이 SS2. SSE.jpg 파일 크랙. 키 P O W X TPOWX TPOWX success. 자, 에? 아씨.
아, 게열받네. 마이너스 설치해야죠. 설치했잖아. 마이너스 프로그램 설치 안 했잖아요. 설치했었어, 아까 내가. AVR 설치했다고요? AVR 설치했어. 체크가 안 됐는데요, 지금? 아니, 아까 내가 깔았다니까. 어베스트 내가 깔아줬어. 존어브 악성 코드? AVR 돌려야겠네. AVR 돌려야겠네. 요 다음 오는 손님이 와 씨 됐다. 존오브 접속. 어, 잘 되네. 이 아저씨 그 사진 비밀번호 걸어놨던 그 사진이 또 컴퓨터 막 이렇게 주렁주렁 있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그걸 좋아하는 거야. 어, 그 성애자인 거지. 플래시 디스크 뺐지? 어. 오케이, 200달러. 컴성의, 어, 이상성의 옥자. 그거 다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 네크로포비아, 뭔 포비아, 뭐, 포비아가 있잖아. 어. 자, 대화를 해볼게요. 어. 올리팬스를 위한 멋진 영상을 만드는 유명한 스타입니다. 아. 어. 빨리 좀 영상 좀 찍게 해주세요. 예. 네. 바이오스 진입이 CPU 문제였지? 진짜 수술 잘 됐다. 반전이 있죠. 사실 남자였지. 어. 자, CPU 고치고. 요새 레이디보이들이 감쪽 같다고? 카페에 그거 관련해갖고 이슈 올라온 거 있던데, 오늘 오쇼할 때 일부러 안 봤음. 내용이 더럽더라고. 내용이 많이 좀 더러운 내용이야. 수리 완료.
문자 주고 좀 좋은 거 쓰는 것 같기도 해. 이런 반전이 숨어 있었다. 어제 봤었죠. 뭐 딱히 털어 갈 건 없는데? 딱히 뭐 털어 갈 건 없어. 윈도우 정품 인증 안 됐을 때는 제품 키 활성화해가지고 정품 인증 해줄 수도 있네. 여기서 할 수 있네. 내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업데이트도 여기서 해줄 수 있네. 업데이트도 같이 해서 주면은 좀 돈 좀 더 주지 않을까? 펌웨어 업데이트지. 다중 작업은 안 됨. 아, 개오래 걸려. 마우스 생쥐. PTSD가 있으신가 보다. 컴퓨터 AS 기사 불렀는데 컴퓨터 부품 바꿔치기 했다고. 근데 요즘 그런 걸로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바꿔치기 어제 해봤잖아요. 재밌어요, 근데. 짜릿해요. 이 여자 컴퓨터 싹 다 털어갈게요. 업데이트도 다 해놨는데 CPU 2.2기가 GTX 99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야? 네, 20기가 메인보드 8년짜리 이거. Z799 이거 리스트를 내가 좀 컴퓨터 보고 이렇게 좀 할 수 없을라나. 잠깐만 있어봐. 가격표를 가격표를 좀 보자.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냥 최저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면 다 숫자가 높을수록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숫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숫자가 높을수록 비싸니까. X 시리즈도 있고 A 시리즈도 있고 R 시리즈도 있는데 R300도 있고. 그러면 X47 요거 일단 메인보드. 아니야, 그냥 리스트 작성해놓자. 사진을 다 찍어놓는 거야. 나 게임 이렇게까지 진심이야. 메인보드 저렴한 순서대로. 저렴한 순서대로.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스샷 찍으면 되잖아. 스샷 찍고 CPU 가격 찍고 찍고. 아니 이거 랄프한테 파일 옮기려고. 그럼 텍스트장으로 랄프가 만들어갖고 옆에다 띄워주면 될 거 아니야. 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사기도 주도면밀하게 쳐야 돼. 이렇게 됐어. 다 찍었어. 잠깐 멈춰놓고 여기서 내가 찍은 스팀
사진을 갖다가 랄프한테 다 줘야겠다. 스팀 스크린샷.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게임은. 진짜 이 게임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띄우지 말고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형이 야, 제이고가 얼마야? 물어보면 제가 그러니까 그거 괜찮다. 진짜 일하는 것처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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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진짜 일하는 것처럼. 오케이, 디스크. 여기서 요거 해가지고 내 바탕화면에 옮겨놔도 돼? D드라이브에 넣으시면 돼요. D드라이브에다가? 오케이, D드라이브에 넣었어. 좋았어. 이제 랄프가 확인할 수 있어. 어? 해놨어? 너 옮겨놨어? 됐어? 오케이. 다 보여? 예. 오케이. 제 직원이에요, 진짜. 직원 생겼네. CPU. 예, 예. 인텔 i5 2.2기가. 요거 지금 얼마야? 시세? 인텔 i5 2.2기가 현재 310달러입니다. 310달러? 예, 예. 제일 싼 거 CPU 얼마야? 제일 싼 거 그 AMD, JMD 110, 110달러. 제일 오케이, 싼 요거 세배 갈게. 예. 마진 한 200달러 정도 남겨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 글카 GTX 99. GTX 99요? JTX, ZTX? 맞아 맞아. 그거 999달러짜리입니다. 999달러짜리 글카야? 제일 좋은 거 쓰고 있어? 예, 예. 이 여자 정말 고마운 감사한 여자네. 오케이. 제일 싼 게 그 라데온 200달러짜리. 이거 여기다 일단 올려놓고 마진 800달러 정도 남겨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글카도 빼먹어도 돼? 예. 그 메인보드 Z77, Z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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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 숫자가 뭡니까? 5 플러스 5. 300, RGB. 345달러짜리. 제일 저렴한 건 얼마인데? 115달러. 115달러? 오케이. 그러면 이거 싹 다 해도 돼, 진짜? 네, 하드도 빼요, 하드도. 하드도 빼고? 네, 하드도 빼. 램이랑 다? 네. 확실해? 예. 네. 알았어. 램은 뭔지 지금 모르겠거든요. 두 개 박혀있는데 한 개만 끼시죠. 램 두 개 박혀있어. 네, 한 개만. 하드는 200기가. 네, 하드 2테라 아닙니까? 하드 200기가. 하드 2테라, 2테라. HDD 프로. 이거 얼마짜린데? 이거 형님 반밖에 안 찍어서 보내줘가지고. 아, 그래? 테라, HDD 프로, 2테라. 2테라. 빼세요. 이것도 좋은 거지? 네, 자르 디스크가 제일 쌉니다. 제일 싼 걸로 싹 다 갈아 껴줄게. 램도 하나만 끼워놓고. 램도 하나만 끼워놔라. 네, 20기가짜리가 있고 12기가짜리 있어, 램. 그러면 둘 다 뺀 다음에 형 먹으시고 램을 1기가짜리 80원짜리로 넣으면 됩니다. 둘 다 빼? 네, 둘 다 빼요. 둘 다 먹어요. 오케이. 와, 이거 돈 무진장 벌겠는데? 전원 공급 장치. 파워도 180원짜리인데 빼세요. 파워도 100원짜리 껴버리고. 예. 그럼 램은 하나만 저기 주문하면 되겠네. 예. 계시죠? 예, 좀만 기다리세요. 가만 있어 보자. 그러면은 형 지금 2,000달러 번 거예요 지금. 오케이. 메인보드 제일 싼 거. 제일 싼 가격별로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요거 CPU 제일 쓰레기. 110달러짜리 디스플레이. 와, 그러네. 제일 좋은 거 쓰고 있었네, 이 여자 그래픽카드. 미쳤다. 라데온 자수스. 250. 오케이. 2테라바이트인데 500기가짜리로 바꿔줘야겠다. 어차피 커말못이잖아, 이 여자. 파워도 램도 제일 쓰레기 하나 꽂아줘야지. 80달러짜리 1기가짜리 램. 좋았어. 855달러. 오케이, 주문 완료.
자, 요거 고장난 것도 하나도 없고 오케이. 요거 나중에 딱 팔아버려가지고 돈 무진장 벌어야지. 원가보다 좀 더 싸게 팔아서 빨리 팔리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욕을 하시죠 저한테? 전 그저 어어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 여자 이것만 해결해주고 집가서 자자. 하드도 바꿨는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깔려있는 매직. 거기까진 구현 안 해놨어. 오케이 $150 줬어. 수고. 가자 가자 가자. 자야겠어. 자야 돼 자야 돼. 그 여자네? 와, 그대로 있다. 자, 이제부터 판매하자.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지? 뭐예요? 메인보드 Z799. Z799. 원가 얼마야? 5번이구나. 원가 345인데 300원에 올리죠. 345인데 300원에 올리라고? 예. 빨리 팔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 예반데? 400원에 팔아야지. 예. 램 사이버엑스 사이버엑스 프로램 12기가짜리 얼마에 팔아야 돼? 와 600원이 기준인데? 12기가 기본가가 670원이에요. 670원짜리? 네, 700원. 770원이 기준인데? 770원에 팔아야겠다. 그 물건 전시 안 해도 알아서 팔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총만 쌓아놓으면. 오케이. 의뢰 들어왔다. 일단 나 이거 파는 게 먼저니까. 디퍼램. 디퍼램 20기가짜리. 와, 그거 900원이에요. 900원짜리야? 파워 얼마야? T 프로 T 500원이야. 500원? 아 파워 뭐요? 파워 130, 330원. 180원. 180원짜리야? 하드가 500원. 하드가 500원? 네 하드 500원. 10%
CPU 얼마야? CPU 뭐였죠? i5 2.2기가. 2.2기가 그거 310원이요. 어. 왜 누구야? 왜요 왜요? 아 이거 사간다고요? 아 이거 400원짜린데 요거를 380에 사가겠다고? 그래 사가세요. 나이스 돈 벌었다. 글카 아직 저기 안 하지 않았나? 글카 1000원. 글카 1000원짜리야? 이거 사가면 이거 팔면 대박이다. 좋았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제. 자 컴퓨터 의뢰 두 대나 들어왔으니까 컴퓨터 의뢰. 어, 팔리면 직원도 바로 쓸 수 있겠다. 아 리뷰 한번 보라 봐보라고. 오 리뷰 좋은 리뷰 줬어. 이 아저씨가 아마 그 폰업 안 들어가진다고 했던 아저씨 같고, 저 여자 리뷰 아직 안 올라왔어. 여자 리뷰 좀 있으면 올라오겠지 뭐. 고양아 기다려. 너 사료도 내가 나중에 사줄게. 자 컴퓨터 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CPU를 원해요. 컴퓨터 청소하고 싶어요. 앱을 원해요. 스팀 비너스 어몽어스 게임 하고 싶어요. 이 게임 실행되도록 내 컴퓨터 설정해 줄 수 있나요? 운영체제도 원본이 아니에요. 문제를 고칠 수 있나요? 오케이. 그럼 운영체제 크랙 해줘야 되고 스팀 깔아갖고 어몽어스 깔아줘야 되고 CPU. CPU 싼 거 하나 주문합시다. 오케이. CPU 제일 싼 거. 다음 컴퓨터 이건 뭐 원하지? 켜지질 않아요. 뭐가 문제인데? 일단은 보통은 하드나 CPU가 문제던데? CPU 한번 돌려볼게. 오케이 배송 왔다. CPU. 처음 보는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아 디스플레이? 아 씨, 저기 글카도 하나 사야 되겠네. 글카 글카 주문 글카. 아 맞다 글카는 오류 잡으면 되지 그냥. 이 컴퓨터는 CPU 문제 없고 일단 거기까지 확인했고. 뭐야? 뭐야 이씨. 아 이거 맞다. 아유 아 맞다 물건 사러 온 사람이지. 네 물건 사러 왔는데 왜 죽여요. 아 아 지금 글카 이거 비싼 글카야. 왜 이렇게 비싸게 저기 하려 그래. 할인 좀 해줄 수 있나요? 아니 제시한 가격보다 저게 한 건데 이거를 그래도 얘기해. 형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아 그래? 994. 아이 사람 괜히 패버렸네. 아씨 약간 PTSD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 아 물건 사러 왔다가 오지게 처맞았네. 그래도 개이덕.
그러니까 이 물건을 약간 좀 비싸게 올려놔야겠다. 어, 오케이, 꿀팁. 일단 이거는 뭐 내가 선심 쓴 거고, 선심 써서 그냥 싸게 팔아줄게. 어, 야, 그 여자 진짜 고마운 여자네. 가만 있어봐. 이거 CPU 문제 없었지? 그러면은 하드 한번 돌려보자. 불량 섹터. 글카, 이 컴퓨터 글카 문제였지? 정보는 고용하죠. 어. 응? 이 컴퓨터 그게 문제가 없네. 아, 이 컴퓨터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CPU랑 하드는 아니라는 거. 경호원 고용하라고? 경비원. 부품 고쳐주는 수리조. 내가 지금 1700원, 1700달러 있으니까 흥정하고 파는 사람도 필요하네. 경비원은 내가... 그래, 경비원이 맞지. 어, 일능 최소한 안 잃을, 안 잃을 수 있잖아. 어, 네, 어서오세요. 어, 컴퓨터 좋아 보이는데 이거? 본체가 좀 좋아 보인다. 오케이, 16번 코드, 16번 고치고. 아, 이 게임 왜 이렇게 재밌어졌지? 아, 야, 왜 안 와 직원. 아, 여기 여기 있구나. 직원 여기 생겼구나. 오, 야, 권총까지 들고 있어? 도둑 들면 그냥 바로 잡, 저기 때려잡을 수 있겠네. 이 컴퓨터는 무슨 문제야? 청소하고 싶고. 어, 패스트 오브 어스. 아, 라스트 오브 어스 실행하고 싶어요. 어, 방금 도둑 한 명 죽었어. 내 할 바 아니야. 난 일해야 돼. 그래야 쟤도 계속 쓸 수 있고 모두가 잘 살 수 있어. 어, 오케이. 윈도우 크랙 해달라고. 요거 게이밍 PC 같은데 딱 봐도. 어, 오케이, 고쳤고. 켜보자. 뭐야? 아, 이거 메인보드도 문제 있네. 아, 뭐 이딴 컴퓨터를. 30일. 어우, 도둑 계속 뜨나봐. 안녕하세요. 도둑 뭐 저기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 내가 컴퓨터 여기다 올려놔도 되잖아. 이제 컴퓨터 청소하고 싶어. 앱 원해요. MSM 컴퓨터 비밀번호. 어, 록몸. 오케이, 록몸 고칠 동안 컴퓨터 청소 좀 해놓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 와, 지금 도둑 3명 잡았어. 미친 거 아니야? 동네 민도가 진짜 완전 곱창난 곳이야. 됐어. 됐어. 오케이, 끝. 자, 이제 켜보자. 어? 와, 또 소리 났어.
오버클럭 해달라 그러고. 아 근데 일이 계속 들어온다. 일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 너무 빡세. 지금 컴퓨터 다섯 대 있어. 근데 뭐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비밀번호 비번을 이거 선샤인 아니었나? 아니네. 창 창이에미 창이에미 체인지미 체인지미 Change me. 고객 정보 안가. 뭐였지? 그리고 CPU로 내 컴퓨터 청소하고 싶다고. 컴퓨터 청소했고 CPU 해줬고 스팀 어몽어스 깔아달라고. 게임 키 받아야 되잖아. 바탕화면에 도지코인 저 강아지 시바견 어몽어스 2100 벤치마크구나 이게. 저 점수가 돼야 게임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어. 스팀을 깔아주자. 그럼 이, 지금 이 컴퓨터는 어몽어스 돌릴 수 있지? 벤치마크 앱 돌려보세요. 거기 플래시 디스크 있잖아요. 아까 2100점이었거든요. 2100 넘으면은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돌리지? USB 있어요. 벤치마크 벤치마커 여기 있다. 옛날에 그 3D 마크 그거 같다. 3550점. 이러면 충분히 돌아가도 남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깔아줘야 되잖아. 어몽어스 어떻게 깔지? 까는 거. 크랙이었지, 크랙. 깔려있는데, 근데? 아니야, 깔려있는 거 아니야. 비노스 깔려있던데, 마이게임에. 돌아가게끔 만들어달랬지, 깔아달라고 안 하지 않았나요? 비너스 게임을 하고 싶어요 라고 돼 있잖아. 실행되도록 컴퓨터에 설정해 달래. 바탕화면에 비너스가 이제 어몽어스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스팀이 있던데요. 있는데 이거를 스팀을 깐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게임 키를 저기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마이 게임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 왼쪽에 아웃이 마이 게임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이 게임에 있다고. 그럼 이거 이대로 아닌 아닐 텐데. 그리고 윈도우 정품 인증 해달라고. 윈도우 정품 인증 어떻게 받더라? 위키 들어가시죠. OS 키 제너레이터 맞지? 예. 엑스 엑스 디 쥐 오 공이야 오야. 아 오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다음 거 XD GO CF X6 A2 BR 29. 오케이. 정품 인증 윈도우 정품 인증 받았다잉.
어몽어스는 어떻게 실행 앱이 깔아놨나 말은 없고 실행되도록 만들어 달라 그랬으니까 실행하고 싶어요라 그랬단 말이야. 실행할 사정이 안 되니까 다른 거 메모지 보세요. 그 필요한 게임은 깔아달라 그래요. 아, 게임을 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깔아달라는 게 아니라 게임을 실행 할 만큼의 사양을 만들어 달라. 아유, 되게 복잡하네. 이거 아니고 청소하고 싶어요. 설치돼 있으니까 돼요. 이거 벤치도 돌아가고 설치돼 있는 거야? 그래. 아, 플래시. 또 실수할 뻔했어. 고객 등 쳐먹는 거는 조금 일 많이 안 밀렸을 때. 왜 실패했어? 작동 안 한대잖아. 이거 봐. 아, 이 게임 깔아줘야 된다니까. 에이씨. 게임 또 위키 한번 보세요. 게임이 게임 켜지는 켤 수가 있나 게임이? 아. 청소를 안 했대요 형이. 청소를 안 했다고? 네. 청소했는데? 아, 그 컴퓨터는 이 컴퓨터였나? 네. 아, 야, 컴퓨터 수리 직원 하나 쓰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 못 해먹겠다 진짜. 돈이 내지 얼마 있지? 천 원? 아이, 직원 써, 직원 써. 아, 힘들어 죽겠네 정말. 수리 직원 비싸던데요? 비싸네. 도박으로 돈 굴리죠? 도박으로 돈 좀 굴려볼까? 여기 로봇 바이트. I love robots. 입장료를 결제해야 돼. 회원비와 시장 로봇 비용. 별로. 그냥 컴퓨터로 도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컴퓨터로 도박하는 게 나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도에 뭐 도박장 같은 거 있었나요? 지도 표시? 클럽 블랙잭. 블랙잭이네. 클럽에서 블랙잭 좀 하자. 블랙잭 클럽. 클럽 클럽이 밀어볼 모양이지. VR 댄스. 응, 안 봐. 블랙잭. 피곤한데? 따고 간다. 블랙잭이 몇 만드는 거였지? 21이요. 21 만드는 거지? 네. 스탠드가 뭐지? 그거 카드 유지하는 거. 지금 형이 제이니까 형 16이에요. 16. 16인데 이거 알아서 5 이상 나오면 덧대는 거예요. 5 이상 나오면 큰일 나는 거고. 넘어가면 안 되고.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얘 이겨야 되잖아. 네. 저 친구 너무 유리해요. 힛! 한 장 더 받지 뭐. 아! 오케이, 한 판 더, 한 판 더. 9. 19! 나이스! 이러면은 스탠드. 이겼다. 동점? 동점이면 돈 돌려주는 거겠지?
일단 잠 좀 자고 오자. 안 되겠다. 나 이러다 이러다 죽을. 나 이러다가 나 나가야 돼. 나가고 싶어요. 자지 않으면 나는 돈을 뺏길지도 모르니까. 내 집이 어딨더라? My home. My home. 지도에 뜨잖아요. 아, home, home. 여기 아니야. 안 돼. My home. 돈 뺏길 수 없어, 돈. 아니야! 아니, 어디를 가? 아니, 마우스가 자꾸 돌아가, 지금 어때로. 으악! 100원 누가 훔쳐갔다. 오히려 좋아. 100원 따면 되지 않나? 100원 따면 그만이야. 인생을 뭐 도박하면 되지. 도박장, 도박장. 몇 배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직원 월급 주고 뭐 이런 거. 일 잘하고 있지? 꺼려져, 지도 저 필요 없는 거. 저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아니, 근데 길 외워버리려고. 여기 아닌데? 도박장이 어디였더라? 밀어볼, 밀어볼. 여기. 여기가 도박장. 오케이, 도박장. 알았어, 지도 끌게. 뭐야? 아, 깜짝이야. 뭐야, 마카리나잖아, 이거. 아주 뭐 재미들 있게 노는구만. 재미있게도 노는구만. 큐 13? 14이면 더 가야지. 아, 15를 주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쟤는 10이고 한 장 더 받을까? 한 장 더 받아. 오케이, 20. 승부사 이겼다. 오케이, 100원 땄어. 아, 50원 더 땄어. 두 배 주네. 오케이, 이번에는 100달러. 6. 16. 16 되게 애매한데. 아, 얘는 9이고 나 이거 16인데. 아, 어떻게 하지? 왕에 한 장 가려져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얼마인지. 아, 가려져 있는 거. 스탑. 19. 졌어. 옌병. 마틴. 15. 한 장 더 받자. 15. 한 장 더 받자. 16. 한 장 더 받아. 그거 아셔야 돼요. 에이스는 21. 예, 에이스는 1도 내고 11도 내는 거 아셔야 돼요. 나이스. 이겼다. 400원. 다행이다. 역시 마틴의 힘. A는 1이고, 아니, 블랙잭 다들 알 거 아니야? A는 1도 내고 11도 내. 알아. 20이면 스탑. 20이 나이스, 이겼다. 돈 좀 더 불려가자. 12. 달려. 13? 아, 13. 달려. 22. 아, 망했다. 헐, 나 얼마 잃었어. 아, 마틴.
재접하면 이세마로 되지 않을까요? 아까 자고 일어난 상태로 재접. 어. 가자.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아, 900원 이상 나왔어요. 네. 아까 딱 그 상태. 한 번씩 마우스가 계속 튀네. 10 좋아. 아, 16. 19 스탑. 어, 아. 아, 쉣. 여기였나?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내가 돌아왔다. 도르마무. 어, 오늘 행운의 날이야. 내가 딸 거거든. 16. 20. 넌 나 못 이겨. 그렇지. 1800. 좋았어. 저장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도박 그만해야지. 일해야지. 내가 찾고 있는 거 물건 뭐 사실 거 있어요? 수리기사 고용할 수 있네. 네, 뭐 사시려고? 아니 사세요 사세요. 나 돈 이렇게 많아 친구. 199. 더 비싸게 해먹을 수 있을라나? 혹시 250은 높은 입찰 것 같아요? 알았어요. 사가. 어, 내가 바가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알았어 알았어. 직원 고용하자 이제. 판매 직원 고용해. 수리 줘. 아, 돈이 좀 부족한데. 아유.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아 뭐야 왜 안 열려? 왜 이래? 저장 안 돼. 잘 때만 저장돼 여러분들. 잘 때만 저장돼. 에이. 16. 아, 제발. 아, 제발. 아이, 딱 4,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2승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